똥 싸봐. 곰탱아, 똥 싸봐, 똥. 난 너의 똥을 보고 싶다. 진한 오줌을 넣네요. 소분이 조금 부족했나봐. 똥 냄새를 맡았으면 똥을 싸야지. 아, 들어갈래요. 똥 안 쌀래요. 똥 싸고 싶지 않아요. 야, 설사 똥 싸야지. 설사면 급하지 않았겠냐, 밤새? 곰탱, 어젯밤에 먹은 삼계탕 아직 소화 안 됐어? 내가 처방한 허브하고 같이 먹은 삼계탕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. 오늘 아침에 똥을 싸야 되는데, 그래서. 야, 너 누구야? 냄새가, 도시 냄새가 나는데?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? 너 도시 냄새라가 나, 양평에 시골 냄새가 나는 게가 아닌데, 너. 애들이 다들 좀 관심. 도시물을 먹고 온 곰탱이. 너 신입이냐? 선물 가져왔어? 너 똥꼬 냄새가 심한데? 설사했냐? 빈손으로 왔냐? 여기 입학하는데 다시? 아유, 저 기억 못해요. 졸업생인데, 졸업생. 내일 누나, 저 기억 못해요. 졸업생. 곰탱이라고요. 색이 좀 변했지만, 노란색이 좀 많아졌지만. 곰탱이라고요. 곰탱이 쫄았어. 자꾸 확인하는 넬탱이. 이 새끼 봐도 봐도 신기하게 생겼네. 야, 너 누구냐? 서울물 좀 먹었대며. 역시 별거 아니네. 갔다가. 야, 근데 너 또 누구냐? 또 다시 갔다가. 쉬하고. 야, 너 누구, 아니구나. 에휴, 신경 끄고. 애인이나 봐야지. 운동장으로, 예. 알고 있어요. 곰탱이 운동장으로 하니까 바로 신나가지고. 들어가라. 곰탱이 인싸됐네. 곰탱이랑 검돌이랑 잘 노네요. 야, 너도 진도피가 흐르냐? 나도 진도피가 흐른다. 우리 진도깨 모임 결성하자.
곰탱이 몰이하는데 똥을 안 싸는 거 보니까 설사는 멎은 것 같습니다. 설사 똥은 급똥이라서 계속 싸게 되는데 아이씨, 우리 누나한테 접근하고 있어. 우리 누나는 내가 지킨다. 찬이, 네가 지킬 수 있겠어? 그 작은 몸짓으로? 응? 지킬 수 있어요. 야, 너 누구니? 누구야? 또 잔디밭에 들어와서 똥 싸기 있기였기. 아, 나. 밖으로, 예, 나갑시다. 밖으로, 밖으로, 예, 컴. 공동 경영하기로 했어, 둘이서 철불점. 똥 싸라, 똥 싸. 왜 똥을 안 싸니? 뭐 안 싸는 건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. 설 사람은 바로 싸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아침에 지금 소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. 즉 좋은 똥을 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